네. 이번 시간에는 자본 회계입니다. 교재는 148쪽이죠. 그 먼저 해설해 보시면은 자본의 분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쭉 나오죠. 그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서는 해, 기, 파, 재. 그죠? 해, 기, 파, 재. 아시겠죠? 그죠? 예, 해서 이익잉여금 나와 있고, 예, 됐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라고. 포인트 1번 한번 보세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얼마냐? 그럼 해기 파재 찾으세요. 해기 파재. 예. 그게 지금 두 개 나와 있죠. 세 개 나와 있네요. 그죠? 기타 포괄손익 평가. 이익이니까 플러스.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재배잉여금이니까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상기하니까 얼마죠? 18,000원 되겠죠. 그죠? 답입니다. 아셨죠? 포인트 2번은 자본 조정 계정인데, 이 부분은 이제 더하고 빼는 건데, 여기에서 이래 묻는 거는 과거의 시험에 나왔는데, 최근,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 7, 8년 사이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뒷장 한번 보세요. 150페이지 보시면은,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 자본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거 아주 중시했습니다. 중시했는데, 지금 국제의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입했죠. 그죠? 가입하고 나서는 이 부분은 별로 중요시 안 합니다. 국제 기준에서는 자산과 자본, 부채. 자산의 측정, 부채 측정 그 차액이 자본이지. 자본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자산 부채를 중시하는 거지. 자본을 그렇게 중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 부분에서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보통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데가 어딨냐 하면은 이익잉여금 부분입니다. 즉 당기순이익 부분. 예, 고려하시고 그 150페이지 나와 있는 게 있죠. 그죠? 자본조정계정이라는 거는 뭐 더하고 빼는 계정인데 이런 게 있다 정도 한번 보시고 아시겠죠? 예, 151쪽 3번 차기울잉여금 이건 계산 문제죠. 그죠? 전기울잉여금에다가 당기순을 더하고 지난기에 넘어왔던 잉여금에다가 당기 순익을 더하고 처분액 빼면 되겠죠. 그죠? 그 처분액,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 이익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다음 기를 이월시킨다. 그죠? 그걸 우리는 차기월 잉여금이라 하고 이런 표를 우리는 2월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 이래 부릅니다. 포인트 4번. 이익준비금 하면 우리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죠. 예, 한도가, 예, 그래서, 그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아직 계산 문제는 뭐, 거의 제가, 뭐, 우리 시험에, 이게 과거에, 뭐 오래전에 한 문 나온 적 있지, 크게 뭐, 잘 안 되더라고 본 게 출제가 잘 안 되는 건데, 일단 기본 아셔야 되겠죠, 그죠?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럼 현금 배당 금액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배당률이 20%니까, 발행 주식은 1000주고 액면이 500이면 50만원이잖아, 그죠? 자본금이 50만원인데 그게 20%면 10만원이죠. 10만원 중에서 반반이니까 5만원이다, 그죠? 현금에다 5만원이면 5천원이죠. 그죠? 10분의 1이니까, 10%니까 5천원. 그럼 5천원을 우리는 적립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 자본금의 2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지금 50만원이니까 그게 2분의 1이면 얼마죠? 25만원이잖아. 25만원 될 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최저가. 지금 작년까지 얼마 해놨습니까? 24만 8천 해놨죠. 그러면 2천만 더 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한다 하는 거 아시고. 예, 오른쪽에 결손금 처리 순서는 정기월 잉여금을 먼저 공지해주고 임의정리금 빼주고 법정중립금 빼주고 자본잉여금 반드시 올라온다 보시면 됩니다. 예. 포인트 5번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가 결손금 350만원을 보전한다는 메우기 위해서 5주를 3주로 병합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1000만원짜리가 5주가 3주가 된다는 것은 1000만원이 600만원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400만원 감소하죠. 자본금을 400만원 감소시키면서 결손금 350만원 메웠다고 50만원 남았죠. 그걸 뭐라 한다? 감자 차익이라 부른다. 아시죠? 감자와 정자가 있는데 감자란 것은 자본금 감소, 정자란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그죠? 실질적 감자 현금이 나갔다. 실질적 하면은 우리 형식적 감자 하면은 무상 감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예, 형식적이라 하는 것은 자본금은 증가 또는 감소하지만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는 거죠. 그죠? 예. 155쪽에 확인 체크 문제입니다. 자본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은 실질적 정자, 유상증자를 말하죠. 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식 발행입니다.
아시겠죠? 2번. 이익준비금의 법정 최소치를 묻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의 10분이라 그랬죠. 10%. 현금 배당의 10만원, 10%면 만원이잖아. 그죠? 만원인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 적립한 이익준비 9만 2천 있죠? 그러면은 자본금의 2분의 1은 10만원입니다. 20만원, 2분의 10만원이잖아. 10만원 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8천원이겠죠. 그죠? 예. 다음 3번은 액면가 5천원 발행에 2만주 주의 만주를 무상 감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 5천만원이 감소됐잖아. 그죠? 결손금 3천 매우고 나면 2천만원 남죠. 그걸 말한다. 감자 차이. 그죠? 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284쪽을 가봅니다. 284쪽. 예. 종합 문제. 예. 예, 우리 이제. 그 284쪽에는 그 기출 문제 중심을 해놨습니다. 그걸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세요. 우리가, 요 자본에서는 우리가 이제 분류를 이래 하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죠?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렇게 분류하잖아. 그죠? 요 부분.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 순이익입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 단기 순이익이다, 그죠? 이걸 우리 뭐라 하죠? 이익잉여금이다. 그 단기 순을 우리가 배당하죠? 그 배당의 첫째가 뭐죠? 현금 배당. 예?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주식 배당. 그 핵심은 주식 배당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바로 우리 기억하셔야 될 거, 주식 배당. 주식을 배당한다는 것은 이익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죠. 자본총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그 주식 배당과 같이 우리가 아전하는 것은 뭐죠? 주식 병합, 주식 분할 있잖아요. 액면 분할. 예, 그와 같이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그죠? 발행했던 주식을 치당하는 뭐라 하죠? 자기 주식.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신주 청약 시까지, 주식 발행 시까지, 예, 시점에서 상당 기간 동안 나비외의 처리 계정, 신주 청약 점거금입니다. 그, 이제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간추렸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빼고. 두 번째, 자기 주식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그랬죠. 자, 처분 시에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 항목을 분류하죠. 자본잉여금입니다. 처분 시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과 상계한다, 그죠? 소각 시에 액면과 차액은 감차손이고, 자본에 대한 부가적 아니고 뭐죠? 차감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4번 잘못되었습니다. 취득은 우리가 원가법이니까 손익 발생 안 합니다, 그죠? 주식 배당에 대한 옳은 거 3번. 주식 배당은 현금을 감소시킨다? 아니죠. 총자본에 영향이 없다? 맞죠, 그죠? 2번 정답. 그렇죠. 주식 배당은 총자본 영향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식 배당은 부채와 관계없죠. 주식 배당은 자본금을 마저 증가시킵니다. 그죠? 왜? 이익여금 대비 자본금이 되잖아. 그죠? 4번. 주식 배당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 주식 배당을 받은 기업은 배당을 받았다. 주식 수만 증가시켜 줍니다. 그죠? 예. 그 증가에 따른 주당 장부 금액만 수정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주식 배당을 한 기업은 잉여금 감소하겠죠. 이익잉여금 감소하고. 4의 주식수가 증가함으로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그죠? 그 현상에 주당 이익은 감소하겠죠. 주식 배당 한 기업은 자본 총의 변동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주식 배당, 이익 배당 금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2분의 1이죠. 주식 배당과 분할 바르게 설명한 거.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증가합니다. 그죠? 이익여금 변동이 없다. 맞죠? 이익여금은 아니네. 주식 배당하면 이익여금은 감소하겠죠?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에서 액면가는 불변이다. 주식을 분할하면 액면은 감소하죠?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에서 유통주의수는 증가한다. 맞죠? 예,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죠? 정답 3번. 주식 배당과 주당 보내서 주당 가치는 변동한 주식 수가 증가하면 주가도 감소하겠죠. 일반적으로 주식 배당과 분할해서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다. 무상증자가 지금 미친 영향을 오른 거 그랬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자본금은 증가하죠. 그죠. 3번. 7번. 주식 배당을 위하여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 말은 발행 이 주식 배당 후에 미처분 잉여금 잔액 그랬습니다. 예. 그럼 2,000주를 600원에 발행했죠. 120만 원. 그렇죠? 그러면 2,000주를 600원에 발행했다는 것은 차변에 우리가 배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변에 이익배당금 12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20만 원 되니까 이익잉여금이 120만 원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럼 미처분 잉여금이 154만 원에서 그 120만 원 감소하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34만 원 남겠죠. 예. 8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 얼마냐 찾습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매도 가능 있죠. 그죠? 그게 바로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예, 기타 포괄손익 평가이익이죠. 그죠? 이익이니까 플러스, 회사만 손실은 마이너스, 플러스 25,000원과 마이너스 18,000원이니까 플러스 7,000원 되겠습니다. 9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좌에 나타난 적립금이란 사내 유보죠. 적립과 배당은 반대입니다. 배당은 사외 유출, 적립은 사내 유보된 금액. 4번입니다. 예. 10번 문제. 지금 납입 자본금은 1억입니다. 이익 준비금은 4천만 원이고 정기율 잉여금이 800만 원이고 당기 수익 850만 원이죠. 그죠? 이 중에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뭘까요? 그렇죠. 당기순이익과 정기율익여금이잖아, 그죠? 올해 발생한 이 당기순이익하고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작년 순이익. 그걸 우리 뭐라 하죠? 정기이월익여금이라 이래 부릅니다, 그죠? 아시죠? 요거는 올해 순이익이고 작년에 생겼던 게 넘어간 거잖아. 이걸 정기율익여금, 요걸 가지고 우리가 배당한다 그랬습니다. 배당 가능 금액이라 하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배당 가능 금액은 800만 원과 850만 원이니까 1650만 원 가지고 배당하는데, 그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익준비금 외에는 적립이 없다 그랬죠. 그럼 배당 가능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현금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요거 얼마까지 할 수 있나 이거죠. 그런데 이익 준비금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익 준비금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뭐냐 하면은 그죠? 문제 읽어 보시면 이익 준비금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요거는 있단 말이잖아. 그죠? 요 이익 준비금은 요 금액이 몇 프로? 10%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x라 둔 다음에 요거 뭐죠? 0.1x 되죠. 그죠?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1.1이잖아.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X값 나오잖아. 1,500만 원. 얘는 150만 원. 1,500만 원과 150만 원. 아시겠죠? 그죠? 1,500만 원과 150만 원. 여기 답 1,5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11번. 차기월 잉여금 얼마냐? 묻습니다. 다 함께 넘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정기율 잉여금 580만 원에다가 수익 비용 차이가 뭐죠? 단기 순이익이죠. 그죠? 그러면은 정기율 잉여금 580만 원에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하면은 150만 원입니다. 그죠? 150만 원. 이게 처분 가능 금액이죠. 여기에서 현금 배당과 이익 준비금 150만 원과 예, 15만 원을 배당하고 빼고 나니까 이게 다음 기회로 넘어가는 거 얼마냐 이 말이죠. 더하면 얼마죠? 730만 원에서 150만 원 더하니까 500 얼마죠? 얼마 나오죠? 이게 600 730만 원이네. 그죠? 마이너스 이거 165만 원 빼면 되잖아. 565만 원. 예. 565만원입니다. 예. 12번.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본 구성의 표시는 유동성, 자본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자산 부채는 말하자면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이 원칙입니다. 예외에서. 보다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할 때는 유동성 순수로 할 수도 있고 짬뽕 할 수도 있죠. 혼합으로 할 수도 있다. 주식 배당으로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어? 맞죠? 그죠? 주식 배당으로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 주식 배당이라는 거는 이익잉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라고 그랬습니다. 2번은 정답. 주식 발행 총 같은 자본잉여금도 배당 가능하다. 아니죠. 배당 가능한 금액 요거밖에 없습니다. 정기율잉여금 단기순위가 배당하는 거지. 거기 보면은 주식 발행 총 자본잉여금 그죠? 요게 배당 가능한 건 요거죠. 요거죠. 알겠죠? 이건 배당 불가할 수 없습니다. 배당할 수 없고 요금만 가지고 배당할 수 있다. 그죠? 자본이란
자산총회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채권자에게 기소돼. 채권자에게 기소된 건 부채잖아, 그죠? 자본이라는 건 소유주 몫이죠. 소유주에게 기소되는 거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는 자본거래부터 발생한다. 아니죠. 손익거래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손익거래. 이게 자본거래 이거죠. 자본거래. 예. 이거는 자본거래라고 이런 걸 손익거래랍니다. 아시겠죠? 자본총액에 영향을 주는 거래. 현물출자받아. 오, 현물출자받으면 자산이 크, 자본이 크잖아. 그죠? 자본 바로 1번이죠. 그죠? 주식배당 불변. 무상증자 불변. 주식분할도 불변. 주식병합도 불변입니다. 14번. 자유주 100주를 주당 6천에 취득했다. 우리는 취득 원가로 하니까 100주를 6천 주고 샀다. 그죠? 100주의 주식을 주당 6천 원에 취득했다. 60만 원 샀다. 그죠? 이것을 30주를 6,500원에 재발행했다. 재발행이 처분입니다.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발행했다. 우리 주식을 발행했다는 건 주식을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회계청, 회계처리상. 발행했다는 게 팔았다. 이 말, 처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보세요. 30주를 팔았는데, 발행했는데, 얼마에? 6,500원에 발행했다.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보세요. 6,000원짜리를 요래 발행했으니까, 이익 생겼네. 500원 이익 생겼다. 그러면 30주면 얼마? 15,000원 이익 생겼다. 찾으면 되죠. 15,000원 딱 찾아. 1번 답입니다. 붕괴는 몰라도 처분이 알고 바로 답이 나오죠. 그죠? 예. 다음에, 기말 잉여금 얼마냐면 묻습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는 보면은, 얼른 보면 어려운 문제 같은데, 알고 보면은 그 내용이 결국은 전부, 예, 요, 그대로죠. 그죠? 이겁니다. 바로 보세요. 정기율 잉여금에다가, 그죠? 요, 제가 좀 글씨를 좀 날려놔서 조금 보기가 어렵습니까? 자, 제가 정, 요게 적어드리게 한번 보세요. 잉여금에다가 단기 순을 더하죠. 돼서, 예, 이 금액에서, 이 금액에서 처분한다, 그죠? 처분. 이걸 뭐 처분이라 하죠? 처분이 뭐죠? 배당. 그걸 또 뭘 처분하고, 적립. 그 남는 거는 다 함께 넘기죠, 그죠? 차기랍니다. 정기율 잉여금에다 단기 순익을 더하고, 그 요것도 더해가지고, 알겠죠? 주주총회에서 처분하는 거잖아, 그죠? 배당, 적립, 남는 거 다 함께 넘긴다. 그럼 지금 15번 보면은, 기말 잉여금 얼마냐? 무섭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거 얼마냐? 이 말. 다음에 남아있는 이거 얼마고? 이 말이죠. 자, 문제 주어진 거 보세요. 기초잉여금이 27,200원이다. 그죠? 요거. 그 단기 순익 자료를 갖다 이렇게 약간 흔들이 나왔잖아. 그죠? 그게 보면은 우리가 단기 순익이라는 것은 이걸 생각하세요. 손익 계산서에 보면 여기는 수익이고 비용이죠. 수익의 대표가 뭐지? 그거 보니까 매출 나와 있네. 매출이 얼마죠? 예, 14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매출원가잖아, 그죠? 이건 매출원가는 비용의 대표죠. 매출원가가 4만 30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4만 300원이고 급여가 있잖아, 비용. 급여가 예 6만 8천원이네. 다죠, 그죠? 나머지는 모두 뭐 신주 발행 이런 거 주식과 관계되는 거니까 관계 없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이게 뭘까요? 단기순이익이잖아, 그죠? 이게 요게 단기순이익이라 이겁니다. 그럼 14만 원, 요, 얼마죠? 말을 약간 이제 이렇게 헷갈리도록 해놓은 거지. 별 건 아니죠. 결국 이거 묻는 겁니다. 묻는 문제죠. 그냥 이거 묻는 문제가 몇 번 나왔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예, 그때 15회 때 나왔던 거네. 그죠? 예.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그죠? 예. 자, 보세요. 그럼 14만 원, 요 빼면 얼마죠? 10만 8,300원 빼니까 3만 1,800원 맞습니까? 맞죠, 그죠? 아닌데, 아닌데. 틀린 것 같네? 700원. 선물도 700원입니까? 예, 맘에 볼까요? 맞네. 맞죠, 그죠? 10만 8,300원, 3만, 맞네, 그죠? 요거. 이게 31,700원이라 이 말입니다.
요걸 더해가지고, 그 이제 뺄 거, 뺄게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배당선의 지급 있잖아요. 여기 18,000 있잖아요. 그죠? 적립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여기 없다. 그럼 끝났네. 요것을 이거 빼면 답입니다. 그 요 내용을 조금 약간 헷갈리도록 해놓은 거지. 뭐 별거 내용 아니잖아. 그죠? 이게 얼마죠? 27,000이 아니고 58,900원에서 18,000원 빼니까 49,000원 나오겠네. 이게 이제 정답 돼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답이 돼버립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것 또는 요 안에서 거의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본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오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예. 핵심이 이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익여금이고. 그래서 이 자본장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 이렇게 해서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자본까지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까지 했죠. 그죠? 다음 시간에 수익과 비용, 그리고 회계변경, 오류수정, 예, 그리고 재무제표 하고 나면 이제 딱 재무회계 끝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원가회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